야, 어제 영국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력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좀 영향이 좀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했는데요. 자, 오늘 어저께 유럽 증시의 마감 보면 영국 지수가 약 11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은 소폭으로 상승해서 이제는 유로존과 관련돼서도 이런 어떤 폭탄 테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치적 리스크를 떠나 상당히 시장이 좀 둔감했다 이런 어떤 좀 우픈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그 맨체스터 콘서트장에서 이런 그 소위 폭탄 테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체는 누군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약 2만 1000명 정도가 콘서트. 그럼 콘서트 93년 1993년생이더라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팝스타의 어떤 콘서트 끝나고 나서 폭탄 테러가 났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유럽 증시로 봐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유로존에 어떤 폭발 이슈가 좀몇번 있었습니다. 뭐 2016년 3월달에 벨기에죠, 브뤼셀 국제공항 폭탄 테러 이후에 뭐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쪽에 계속 2016도 16년도 이후부터 폭탄 테러들이 그동안 유로존에 계속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경찰들이 바라본 시각은 이런 시각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가에 동결했지만 유가를 이라크가 실은 그동안 동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IS 반군과 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원유국인 이라크가 원유를 팔아서 그만큼 반군과 소위 그 전쟁 자금을 좀 대야 되는데 이번에 유가 관련돼서 이라크가 동결했다는 것은 IS 관련돼서 어떻게든 뭐 정리가 됐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라크 관련돼서 IS 이런 부분들이 그 멤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유로존으로 좀 몰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좀 나와 있어서 유로존의 리스크는 지금보다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6월 8일이죠. 자, 메이 총리가 그 조기 총선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로존 즉 탈퇴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정책적인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그 메이 총리 혼자 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6월 8일날 조기 총선을 좀 하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월가의 페이퍼를 보면 이번 이슈가 그 조기 총선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로존 관련돼서 폭탄 테러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유로존의 그 정치적인 불안정인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지수만 소폭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유로존에서도 테러 관련돼서는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좀 둔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